가정폭력 아닌가요? 여기서 사범으로 일하신 거예요? 네, 사범으로. 멋지시는데요? 아이, 별 말씀은. 이름은 이기욱이고, 나이는 21살에, 이제 태권도 겨루기 국가대표까지 했었고, 그러고 이제 뭐 금촌 하면은 또 이제 이기욱이 떠오르는 싸움을 그 정도로 잘합니다. 제가 원래 웬만해서는 어디 가서 밀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금촌뿐만이 아니라 뭐 제 나이 또래에서도 그냥 뭐 다른 지역 가면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 키는 뭐 187에다가 몸무게는 한 85kg 살짝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황경철 선수? 네, 그 선수가 뭐 리치가 198인가 그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190좀 넘죠. 근데 제가 그 선수에 비해 2m가 좀 넘어서 제가 리치가요? 네. 아, 재보신 거예요? 네, 재봤어요. 와, 어우, 그럼 거의 사귄데? 와. 그러니까 뭐 여길 지원했죠. 와. 체격 조건은 뭐, 아, 제가 듣기로는 뭐 태권도 그냥 이런 뭐 사범 정도가 아니라 원래 국가대표 출신이라고. 네, 맞아. 원래 태권도 엘리트 선수였는데. 진천 선수촌 그걸 갔다 오신 거예요? 네, 그렇죠. 20년도 1월쯤에 예. 그때 이제 동계훈련을 하자는 운동이었어요. 예. 그쯤에 저는 이제 동계훈련을 거기 가서 했어요. 제가 겨루기 중량급에서 미들급을 짰는데 미들급 하면 이기욱 떠오를 정도로 그 정도로 이름을 알렸어요. 전국 종별이라고 그 전국도 했는데 그것도 유명해요. 그거 금메달 그러고 이제 전국 최전 네, 그러고 경기도 대표 선발전 그런 거 다 수상 경력. 그럼 전국 최전에서도 메달을 따신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시합 얘기를 넘어와서 이기욱 선수가 저한테 직접 프로 선수랑 붙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네. 정말로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제가 생각해서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뭐 프로는 이제 옥타곤에서만 말 그대로 프로지 프로가 뭐 길거리에서는 뭐 이제 흔히 말해서 족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프로는 뭐 이제 뭐 잡기 이런 뭐 눈찌리 이런 거 다 반칙이잖아요. 근데 길거리에서 눈찌르기는 야차클럽도 반칙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든 건데 아, 예. 예, 이제 뭐 머리끄댕이 잡거나 아니면 뭐 싸코 끼기나 그런 거 다 금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데가 많죠. 야차에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핏살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프로 하면 뭐 딱히 겁먹고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프로는 그 시합의 룰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태권도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태권도 출신에 그 후에 MMA를 많이 익혀서 그렇게 해서 뭐 격투기 무대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은 뭐 무수히 많죠. 우리나라도 많고 세계적으로 많은데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근데 이기욱 선수처럼 지금 순수한 태권도 선수가 MMA 프로 선수를 잡는 게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좀 솔직히 말해서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본인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남들과는 다르게 태권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뭐 태클 방어법, 뭐 스크롤이나 뭐 또 주짓수로 따지면은 뭐 암바 뭐 이제 뭐 그런 기술 다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거를 저는 이미 다 혼자 수련하고 있고. 아, 그런 걸 하실 줄 아세요? 당연하죠. 저는 혼자 항상 그걸 연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 선수라고 해서 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통화로 얘기해 주신 사연을 제가 들었을 때 네. 폭력에 점철된 삶을 제가 폭력으로 완전히 그냥 도배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제가 좀 사연도 좀 과장이 아닌가 해서 좀 놀랐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합의금 6, 7천? 오. 네, 6천. 6천. 지금 이름 좀 있고 한 애들이랑 다 1차전이 있었고, 2차전이 있었고, 3차전이 있었고, 그렇게 다 이랬어요. 중학교 때 싸움 먹고, 고등학교 때 싸움 먹고, 성인 때 싸움 먹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일단 이게 상대가 그때 이제 레슬링 배우였는데, 애가 레슬링 오히려 더 성적이 낮잖아요. 이렇게 낮게 들어 통태클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걔가 들어올 때, 저는 이렇게 이제 스포를 하면서 방어를 했어요. 내가 또 잡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그냥 잡고 니키오로 끝냈죠. 대구로 가신다고 했으니까 네. 가서 또 얘기 또 같이 나눠보시죠. 네, 알았어요. 네. 다 왔어요? 네, 다 왔어요. 여기에요? 네. 못 찾으세요? 택배? 네, 제가 뭐 필요한 거 있어가지고 팔고. 택배예요? 옷? 아, 이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실례하겠습니다. 부부 둘이 살기에는 뭐 집이 괜찮네요. 예.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예. 아내분은 뭐 몇 살 때 만나신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초반. 그 집에서 나오시게 된 게 어떻게 뭐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독립을 하시려고 나온 거예요? 그건 아니고. 예. 부모님이랑 싸워가지고 쌩을 틀어서 나왔다가 왜요? 좀 얘기하자면 엄청 많아요. 어릴 때 학생 때 이제 애들이랑 뭐 싸움박질 한 것도 있고 그러고 이제 그걸 위해서 합의금 준 걸로 인해서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게 맞는 건데 그걸 위해서 제가 이제 막 대들고 해서 막 사이도 틀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뭐 때리고 하는데 예, 제가 반항하고 그래서 사이가 많이 틀어졌어요. 이국 선수가 좀 잘해줘요? 네, 잘해줘요. 그래도 아니 뭐 워낙 좀 잘생겼으니까 예, 좀 예. 처음엔 그 잘생긴 외모에 반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예. 얼굴보다는 예. 몸이 되게 좋았지. 아, 또 엘리트 운동 선수가 하니까 누가 먼저 좋아하게 된 거예요? 고백은 뭐 기우기가 아니 또 워낙 좀 미인이세요. 예. 지금 뭐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두 분이서 지금 생계 지금 꾸리시는 거예요? 둘이서만? 네. 이웃은 뭐예요 그게? 이 장미꽃인데 예, 이제 제가 좀 따로 선물 아내분 주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그것도 그러고 이제 사람들한테도 팔라고 예. 아 이걸 판다고요? 예. 배터리를 키면 무드가 나오거든요. 살짝 이제 밤에 그냥 꽃 주는 것보단 이렇게 주는 게 요즘 체육관 일 끝나시면 퇴근해서 시에 나가서 파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제 일주일에 3일 정도만 팔고 있어요. 목금토. 아 주말에만 거의 이렇게. 네. 많이 팔면 한 30개 이상은 파는 것 같은데. 와. 못 팔면은 이제 두 개 못 팔 때도 있죠. 아 이런 거 어릴 때 막 강남역이나 이런 데서 파시는 분들 보면 하나에 한 만 원 거의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럼 꽤 이거 벌이가 꽤 되는데요 이거. 예, 근데 그만큼 이제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나만한테 이제 앞에 서가지고. 이제 좀 그게 아니라 파는 사람 외모가 기욱 선수 정도 돼야지 되겠죠. 아 그것도 맞아요. 얘가 부신 거예요. 기욱이가요? 뭘로 부셨어요? 주먹을. 아 그래서 제가 네. 또 어디 가서 주먹을 안 딸린다고. 저는 벽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다 부시고 허하기 때문에. 그냥 가정 폭력 아닌가요? 아 가정 폭력이 아니라 그냥 아내가 얼마나 무서워했겠어. 아 그냥 아
다른 주제로 합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약간 좀 고딩 온빠 같은데요. 약간 느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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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딩 오빠는 너무 생각 머리가 없고, 네. 네, 저는 어느 정도 생각 대가리가 좀 작기 때문에. 네. 아마 근데 그 친구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아니 저는 누구랑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둘 다 또 자기 힘으로 또 생활비 내면서 하는 거니까. 네. 그게 말이 쉽지 그게 예, 다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 와중에 또 이런 또 남자로서 또 도전까지 하니까. 저는 원래 운동 선수가 꿈이었고. 네. 못 이룬 꿈 느끼다가 한번 다시 성공해서. 격투기 선수로. 네. 만약에 이번 계기에 잘 알려서 성공한 다음에 쭉 행복하게 지내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게 이제 저의 목표고. 제 목표를 저기다가 적어놨거든요. 저희가 또 냉장고 위에 칠판 보이시죠? 아 아까 아 예 아 돈 많이 벌어서 아 아 저 이 이 서랍도 저 그 그 그 주먹으로 부갠 거예요? 저거는 제가 했는지 여자친구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뭐 이렇게 쾅 닫다가 이렇게 떨어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희도 많이 싸우고 많이 그러고 하는데 사랑한 만큼 또 싸운 거죠. 또. 네, 그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연인 사이에도 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만큼은 좀 그래도 어디 가서 안 딸린다 생각해요. 아 멋있네. 이번에 이겨서 파이트머니 많이 받으면 제가 진짜 좀 꽃이랑 좋은 선물 좀 많이 사주세요. 아니 저는 꽃도 중요하지만 제가 사실 돈 형편이 안 됐어서 여자친구 생일 선물 별로 못 챙겨줘서 그래서 이번에 갔다 와서 좀 제대로 챙겨주고 싶어요. 늦게라도. 조용히 임마. 5천원 밖에 뜻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 보였어요? 아, 이거 부드러운데요? 네, 부드러운데요. 카드 리턱이 있어요? 네? 카드 리턱이. 카드 리턱이요? 네. 아, 형님, 어디서? 이거 어떻게 안 보세요? 아, 여기 밑에 붙이고. 안녕하세요. 뜻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뜻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5천원밖에 안 하는데. 아, 진짜 잘 어울리는데. 아,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저희가 좀 잘 어울리는 사람 찾아뵙고 있거든요. 이거 정리고 모델로 팔고 있는 거 한번 보고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정리고 모델로 이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네, 한 번만 정리고 모델인데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뜻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예, 알았습니다. 아, 이거 진짜 괜찮은데. 아, 저희 태산일지도 가능한데. 어, 진짜로요? 일단 이거는 영어로. 감사합니다. 여기 잘생기신 분이 꽃을 팔고 있어요. 아, 아 제가 잘생겼다는 건 할 말이 없네요. 솔직하게. 근데 뭐가 잘생겼어요? 왜 그러고 다녀? 내가 뭘 이러고 다녀? 내가 좋아서 이러고 다녀. 왜 그러고 다녀? 그쵸, 남자친구예요? 아니에요. 네? 친구예요. 뭐가 불만인데? 아 친구면은 뭐 술 많이 먹었어요? 안 먹었네. 근데 왜 나한테 갑자기 쪽팔리네 보내니 기분 나쁜 말을 해. 왜 이러고 다니는 건데? 아니 내가 좋아서 이러고 다니는 건데. 왜 그러고 다니는 건데? 어? 못 찍어요. 아니 이 쪽 안 찍고 있어. 모자이크 알아서 나오니까. 어? 아니 근데 네가 나한테 갑자기 쪽팔리네 보내니 보러 있어. 그쪽은 왜 저를 이렇게 미안해 하더라. 왜? 아니죠 그럼 한다고 해요. 찍지 마세요. 어 그쵸 안 찍고 있으니까 나 찍고 있으니까. 이거 저희 장미 보내는데 이거 한 번만. 이거 여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좋은데 가시고 쓰실 수도 있고 하니까. 남자 여자 아니 요즘 뭐 남자들끼리도 이런 거 봤어. 아니 여자들한테 이거 주면 딱 좋잖아요. 내가 저 꽃을 처음 봤던 2003년에도 저 꽃은 잘 팔리지 않았다. 20년 후 2023년에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기욱 씨가 전자꽃을 팔러 시내에 나오는 이유는 시비를 붙어 깬 값을 벌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한다.
은교의 발목은 채 한 줌도 되지 않았다. 아예 한 번만 이거 보시고 나중에 알 것 같아요. 아예 이게 여자친구 여자친구 아니고 아니 지금 놀리는 것도 아니고 팬티를 사가지고 누굴 갖다 준다고 사. 아니 여자친구 갖다 드리면 되니까. 아니 씨발 여자친구도 언제 놀리는 거야. 놀리려 했던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있으면은 좀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좋게 말 안 하면 어떡해. 아니 그냥 가시라고요. 뭘 이렇게 와가지고 왜 남 가세요. 아니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한테 왜 넘기세요? 저기요. 아니 이걸 제가 아니 제가 이거 이제 나와서 좀 준비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건 지금 우리 동지신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뭐 할 건데? 아유.